안녕하십니까. 네, 현대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 본카TV입니다. 자, 오늘은 GV20을 저희들이 이제 타고 왔는데요. 그 한 가지 기능을 좀 알려주신다고요? 최신으로 나온 차들은, 네. 뭐 그런 기능이 달려있는 차들도 있는데요. 네.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나, 네. 앞으로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, 네. 도움을 주고자, 네. 이러한 기능도 있다라는 거 꿀팁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 꿀팁을 한번 보여주시죠. 예. 뭐, 근데 꿀팁을 보여주기 전에, 네. 일단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, 점심을 그냥 점심 간단하게 하면서, 네. 식사하고, 네. 여유 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? 네, 그렇게 하시죠. 예, 가시죠. 네. 그 창문이 열렸어요. 예? 창문이 열렸다고, 창문이. 아, 창문이 지금, 뒷자리까지, 네. 다 열렸네요. 네. 뭐, 타고 가면 되죠. 뭐, 리모컨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되는 거예요? 예, 되죠. 뭐, 직접, 네. 가서 뭐, 일일이 할 거, 네. 없고. 자, 원, 투, 쓰리, 올라갑니다. 자, 식사하러 가시죠. 이게 지금 제네시스 GV70의 리모컨입니다. 제네시스 GV70의 리모컨인데요. 버튼이 지금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지금 금방 보여드린 그 창문을 올리고 닫고 하는 기능은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잠금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잠금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은 그냥 문만 잠기는 기능이지만, 길게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은 창문까지도, 열려있던 창문까지도 다 잠기는, 예, 다 닫기는 그런 기능입니다. 이 상태에서 열림도 마찬가지입니다. 열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열림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르겠습니다. 열리면서 1, 2, 3. 자, 보시다시피 창문도 같이 다 내려갑니다. 됐어. 자,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,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 꿀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유리, 예, 창 내리는 걸 좀 뭐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는 걸 보여주셨는데요.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현대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본카TV입니다. 미래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자동차 문화에 적응하고자 미래 자동차의 혁신 기술과 기능, 그리고 사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들은 미래 자동차 시대가 올 경우 사용 방법을 알아야 자동차를 작동시키고 지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, 이에 적극적으로 미래 자동차의 기능과 사용 방법 등을 시청자분들께 최신 정보로 알려드리는 유튜브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